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경상도에서 많이 먹는 등계장과 등겨장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방아를 찍고 나면은요 겨가루가 남거든요. 겨가루를 가지고 뭉쳐서 만들어서 구워서 발효를 시킨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갈면은 바로 이런 가루가 나옵니다. 하이라이스 가루 같은 색깔입니다. 방앗간에서 빻아오셔야 되는 요거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북에서 많이 먹다 보니까 저희 남편 지인분께서 경주 시장에서 구해서 이렇게 갈아가 주셨습니다. 저도 구하기 힘들어서 그동안 못했는데요. 요번에 제가 요거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구해서 보내주셔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종이컵 2컵입니다. 여기 한 컵이고요. 한 컵 더 보면은 이게 종이컵 2컵 사이즈입니다. 이게 등겨장이기도 하지만요 식음장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이거는 짜지 않는 장이기 때문에 빨리 시큼하게 익어버려요. 그래서 시큼한 맛으로도 먹기 때문에 그 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큼한 것보다는 안 시큼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하셔서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요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쉽거든요. 조금씩 해서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드시다 보면 새콤해지거든요. 그것도 계속 먹는 거니까 버리지 말고 계속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등계장에 들어가는 거는요 바로 이 보리입니다. 늘보리라고도 하고 청보리라고도 하는데요 삶아서 쓰는 보리입니다. 이걸 그냥 밥을 하면 너무 딱딱해서 밥이 좀 그렇고요. 저는 옛날에는 다 삶아서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실금에 올려놨다가 밥에다가 뚝 떠여가지고 하는 보리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는 가을에 겨울 전에 심어서 나오는 보리고요. 또 요즘 많이 드시는 찰보리는 봄에 심어서 나오는 보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부드럽고 이거는 좀 딱딱해요. 생긴 것도 좀 다르고 이거는 시커멓고 옛날 것 같이 생겼습니다. 찰보리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청보리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하고요. 간으로는 수금하고 약간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고춧가루만 있으면 되거든요. 무도 썰어서 삭히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와 소금은 기본입니다. 네, 보리를요 씻어줄게요. 이렇게 보리살은요 뿌연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 씻어줘야 됩니다. 물을 좀 많이 부어요. 보리에 거의 죽을 끓인다 생각하고 많이 넣으시면 되거든요. 자, 우선 처음에 끓여야 되니까 강불로 해서요 뚜껑을 열어놓겠습니다. 덮어놨다가는 넘치니까 열어놨다가 끓으면 불을 좀 그냥 낮춰줄게요. 뚜껑 덮으면 넘치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삶는 거 좋아해요. 자, 이제 끓어오르면은요 불을 좀 많이 낮춰가지고요 천천히 이렇게 뚜껑을 좀 열고 삶을게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좀 더 부셔도 돼요. 보리살을요 최대한 크게 퉁퉁 불도록 삶으시면 돼요. 자, 지금 한 10분쯤 삶으니까 보리살에 물이 많이 없어지고요. 보리는 아직 덜 삶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물을 이렇게 좀 더 부셔도 돼요. 지금 한 400ml 더 붓고요. 이렇게 해서 또 삶아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을 아주 많이 잡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박하면서 물을 붓고 삶으셔도 돼요. 아주 약한 불에서 이제 또 천천히 끓여줍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저어줘야 돼요. 안 녹기 때문에 한 번씩 저어주시고요.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이렇게 끓였거든요. 그래서 압력밥솥에다가 진밥처럼 물을 많이 부어서 밥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물을 많이 넣어서 삶아도 되고요. 보리가요 한 20분 정도 이렇게 끓이면은 어느 정도 익거든요. 그러면 지금 100% 완벽하게 익진 않았고요. 보리가 한 90% 정도 익었습니다. 그러면 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 보시면 거의 죽이죠. 죽 상태입니다. 이 정도 죽 상태 되면요 불을 끄고요 뚜껑을 덮어서 둡니다. 하기도 이렇게 해서 다 식어서 보리가 안에서 저 혼자서 이제 불어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한 시간 있다가 보면 다 불어있거든요. 이렇게 보리살이 이렇게 보리살을요 삶았다 물 많은 상태에서 제가 뚜껑을 덮어놨더니 그 물이요 수분이 다 보리 속에 스며들면서 보리는 더 크게 불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한 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김은 좀 나는데 보리 아까 그 등갯가루 있죠 갈아놓은 거 이것도 종이컵 두 컵이거든요. 넣습니다. 보리살 2컵 삶아놓으면 양이 많아요. 등겨가루도 2컵만 요래 넣어놓으면요 등겨장이 제법 나요. 한 1리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골고루 섞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골고루 섞으신 다음에 여기다가요 이것만 넣어 먹어도 되긴 하지만 고춧가루를 좀 넣으면 고만 게 더 맛있거든요. 고춧가루를요 취향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게 매운 거면 좀 덜 넣고요. 또
덜 매운 거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저는 이게 매운 고춧가루라서 한 스푼만 넣을게요. 소금 간은 나중에 다 삭힌 다음에 넣으셔도 돼요. 지금 소금은 지금 안 넣으셔도 돼요. 요렇게만 해가지고 밥솥 보온 기능에다 꼽아 놓으면 되는데요. 좀 더 이제 응용하시려면 무를요 이렇게 조금 굵고 좀 나박김치처럼 이렇게 썰었거든요. 두께가 나박김치 두께처럼 이렇게 조금 조그만하게 이렇게 썰어서 넣으시면은요 보리가요 싹으면 물처럼 물렁하게 죽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저절로 농도는 맞춰집니다. 보온 기능하기 때문에 전기압력밥솥도 보온 기능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일반 밥솥에 보온 기능으로 할게요. 저희는 저녁에 앉혀놓으면 아침에 이렇게 꺼내보거든요. 10시간씩 이렇게 삭힌 것 같아요. 요게 3인용 밥솥입니다. 여기다가요 넣으면은 이렇게 무도 넣고 같이 삭히지만 그 왜 청양고추 있죠? 풋고추 약간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넣어서 같이 삭히셔도 돼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요 밥통에 보온 기능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저녁에 앉으면 아침에 꺼내 보시면 돼요. 지금 6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중간 점검할게요. 어느 정도로 삭혀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빡빡했던 보리살이요 이렇게 풀어진 걸 보이죠. 아직 중간중간에 보리가 아직 덜 삭아서 반쯤은 덜 삭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놔두면 이렇게 삭아요. 근데 보리살을요 100% 다는 안 삭아도 돼요. 이 보리는요 한 90%만 삭아도 다 삭은 거거든요. 이렇게 등게장 드시다 보면 약간 건더기 같은 것도 보여요. 완벽하게 100%는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보통 저녁 네, 앉혀놓으면은요, 한 8시쯤 앉히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 지나면 거의 다 삭아 있더라고요. 무가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를 같이 이렇게 삭힌다고 해서 무가 완전히 죽이 되거나 뭐 익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무가 이렇게 익은 끓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삭히는 거기 때문에 수분만 좀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져 드시면 돼요. 더 놔두겠습니다. 지금은 소금은 안 넣었고요. 이렇게 다 삭힌 다음에 소금을 넣고 간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이게 지금 딱 12시간 된 거거든요. 짜장 국물 같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리가 완전히 100% 삭진 않거든요. 이 정도로 약간 보리 입자의 그 가운데 그 보리의 그 심 있죠? 그 부분이 이렇게 약간씩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 정도면 완성된 거예요. 보리 알이 조금은 이렇게처럼 조금 남아 있어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여기다 이제 간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고추장이나 된장처럼 간을 세게 하시면 안 돼요. 한 스푼 넣고요, 소금을. 소금을 한 스푼 넣고 이렇게 섞어서. 간을 보시고요 딱 맞게 맞추시면 돼요. 너무 짜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짜게 안 하고 약간 간을 좀 막 이렇게 떠먹기 좋도록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빨리 맛이 좀 새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식음장입니다. 그래서 소금을요 한 스푼만 넣어도 맛이 어느 정도 간간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스푼 반만 넣을게요. 이걸 밥이랑 먹기 때문에 그래도 간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너무 싱거우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뜨겁거든요. 조금 식힌 다음에 통에다가 부으시면 됩니다. 이거 어느 정도 식으면은요 이걸 통에 넣어서 담아서 이제 냉장 보관해야 돼요. 냉장 보관하지 않으면 빨리 시큼해지거든요. 김치 냉장고처럼 온도가 낮은 곳에 보관하면 덜 빨리 시큼해지니까 또 시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대로 드시면 되는데요. 시큼한 것보다는 이게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바로 냉장고 온도 아주 낮은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많이 나오죠? 이게 1000ml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1L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관해 주시고 이렇게 등게장이 완성되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이렇게 묽어 보이지만 이게 식으면은 그보다 조금 더 떠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요 드실 때는 밥이랑 제가 밥을 너무 많이 떴나요? 자 밥이랑요 이것도 어떻게 드시는지 모를까봐 이거 이름은 등게장이라도 고추 찍어 먹고 뭐 배추 삶아 먹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드시기에는 이게 조금 싱거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밥에다가요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비벼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밥이랑 같이 이렇게 떠서 비벼서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